구독, 좋아요를 안 했다고? 무사히 여기까지 도망쳐도 왔는데 방금 못 구웠습니다. 자, 시골에 왔습니다. 저희 시골은 농사가 지어있고 조용히 해보세요. 새들이 갑자기 날뛰고 있습니다. 주변에 귀신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일단 그거 앞서 저는 이제 그 이 전동차를 한번 타볼 건데요. 여기 안에 전동차 보이시죠? 시속이 한 40, 60km 정도 되는데 이걸 한번 운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한번 차를 빼놓고 한번 타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소형 모터로서 자전거로서 좀 빨라요. 그리고 생각보다. 그리고 자, 이렇게 탑승을 하고 자, 이게 속도를 조절하는 그 레바 토끼 있죠? 여기 토끼가 있고 이제 거북이가 있어요. 이게 속도를 조절하는 거고요. 이렇게 이걸로 돌리면 이제 속도 조절하는 거고 이제 배터리. 이게 핸들을 누르면 오토바이처럼 뒤로 가고 앞으로 가고 그런 식입니다. 자, 오늘은 시골에서 귀신을 찾아볼 겁니다. 이따 뵙겠습니다. 자, 출발하겠습니다. 빠르니까 시야를 좀 넓게 잡을게요. 속도를 중간 정도로 맞추고 가봅시다. 자, 시골은 영상에 보면 이렇게 밝겠지만 지금 현재 정말 어둡고 이게 막 켜져 있는 상태입니다. 좀 빠르죠? 조심해야 됩니다. 옆에서 막 발싹발싹 튀어나오면 안 되니까. 자, 좀 가고 있습니다. 좀 빠르죠? 이게 좀 세수 바람은 나왔는데 좀 빠릅니다. 그리고 저기 보이시는 저곳, 저 감나무밭이 바로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의 장소입니다. 가봅시다. 자, 커버! 아, 너무 빨라요. 자, 이거 화질이 안 좋아서. 자, 가서. 자, 코너링 아주 깔끔하게 하고 이렇게 운전하고 있습니다. 코너링 너무 깔끔하게 하고 이번에 왼쪽으로 쌈 트로. 아, 여러분들 1인칭 시점으로 운전하시는 느낌을 한번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자, 이 앞에 이제 귀신이 나올 겁니다. 사람입니다. 저거 귀신 아니에요. 바로 이곳입니다. 저 능선 위로 올라가면 감나무밭인데 제가 어릴 때 저기서 귀신을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바로 이곳입니다. 이런 나무 사이사이에 흰 소복을 입은 여자가 한 번씩 이쪽 지나가는 길을 쳐다보고 있다.